안녕하십니까. 소리귀닥터 TV의 저정명입니다. 저희 유튜브 TV에서는 라이브 스페셜 시간으로 인공 와우 교실을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매달 저희가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공 와우 교실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소아 인공 와우 교실 그 1탄, 2탄을 했고요. 그런 특별한 그런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는 특별히 이 인공와우 청능 재활에 많은 경험 갖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세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리 인공와우 전문 청각사인 우리 김지민 청각사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언어치료 재활 스페셜리스트인 우리 권혜림 언어치료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정말 몇 안 되는 청각 쪽에 전문으로 음악치료를 맡고 있는 우리 음악치료사 이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한 것들, 우리 아이들이 난청으로 출생을 해서 과연 그 인공와우 수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청각재활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청각 청능재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그래서 이 청능 재활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걸 우리 전문가 이 세 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권혜림 선생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진짜 청능 재활이라고 말을 들으면 좀 어렵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정의만 먼저 훑어보면, 청력 손실로 인해서 이제 듣기 기능과 의사소통이 제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을 이제 다양한 이제 듣기 상황에서 이제 지각 훈련과 상담을 통해서 난청인들의 장애 정도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쉽게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청능에서 청이라고 했을 때에 들을 청, 그리고 능은 이제 능력 능자라 해서 이 듣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능 재활에서 보면 청능 훈련 단계가 이제 네 가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환자분들도 요거는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감지, 변별, 확인, 이해 총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감지는 소리가 있다 없다를 아는 정도, 그리고 이제 변별은 이 소리가 이 소리랑 다르구나를 아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확인은 그 소리가 이 소리와 이제 매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해 단계는 이제 그 소리의 의미를 정말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총 이 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들을 이 청각 검사부터 해서 언어치료, 음악치료에서 이 위계에 맞춰가지고 청능 재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와우 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가장 중간에 우리 환자와 가족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의료와 청각, 언어, 음악 모든 파트가 협력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환자의 수행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명 들어보면은 네. 이제 사실 재활이라고 그러면은 기능을 갖고 있다가 이제 잃어버린 경우죠, 그렇죠?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당해서 뭐 팔다리나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영구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그 자체로 회복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뭔가 정상적인 활동과 삶을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재활인데, 이제 소아 청각 재활은 아이들이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고, 또 언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배우지 습득하지 하기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갖게 해주고, 또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킨다고 하는 게 이제 특별히 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런 팀들이 이제 같이 하나가 돼서 해야지, 만약 어떤 특별한 뭐 한 분야만 갖고는 사실 그것을 갖게 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네. 특별한 여러 가지 팀이 필요한데,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좀 실제적으로 이 듣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능력을 갖게 될까? 참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청각사 우리 선생님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를 듣게 해줄 수 있는지. 네, 일단은 청능 재활에서 저희 청각팀의 역할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청각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인 검사인 특수 검사를 통해서 난청을 먼저 확진하고 보청기 피팅을 하거나 매핑을 하는 일이 이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주관적 청력 검사인데요. 특수 검사는 소리 자극에 의해서 단지 뇌관에서 발생하는 활동 전이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특수 검사만으로 우리 아이의 최종적인 청각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청각 검사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청력을 확인하는 것이 청각팀의 주된 역할 중 하나이고 가장 기본적인 청각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검사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검사는 방음 처리된 부스 안에서 진행을 하고요. 두 명의 영유아 청각 전문가가 아동에게 실제 소리를 들려주고 얼마큼 작은 소리까지 듣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그 반응을 강화시켜주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 기법에는 아동의 반사적인 반응들을 또 살펴보면서 검사하는 행동 관찰 청력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고 그 즉시 시각적으로 강화시켜주고 검사를 진행하는 시각 강화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놀이들을 통하여서 하는 놀이 청각 검사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숙련된 청각 검사 전문가들이 적절히 활용하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청력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검사는 이런 난청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주파수 간 정확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파수별 정확하지 않은 청력들로 인해서 이런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 보청기가 부적이 부정극이 생기겠죠. 과증폭이 되거나 저증폭이 초래될 수도 있고요. 이는 이제 실의 측정 자체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청력을 확인하는 것은 양육을 돕는 모든 가족들이 아이의 청각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적용된 보장구의 결과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런 재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 이 청능 재활에서 이제 청각 소리를 듣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 방법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비록 난청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의 정확한 청력을 사실 측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도 뭐 6개월 전에는 이런 그 아이의 뭐 그런 행동 반응을 보고 뭐 한다든가 뭐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무슨 뭐 어떤 자극을 줘서 뭔가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만 실제 그 조그만 아기가 뭐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실제로 청력을 측정한다. 이게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실제로도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숙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고요. 아이들은 일단 이런 반사 반응들이 있거든요. 이런 반사 반응을 아이들의 진짜 이 두 사람의 청각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그 되게 간단하지만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그 눈 서로 마주 보면서 아이의 얼굴과 그다음 부모의 반응 여러 가지의 반응들을 보면서 뭐 빨기 상태를 본다거나 손에 힘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체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생리적으로
이 청각 반사 반응은 굉장히 어린 아이한테서 발달이 돼 있고 돼 있는 반사 반응이기 때문에 잘만 측정하면 아주 우리가 객관적인 검사 수준으로 우리가 그걸 신뢰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청력을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소리를 그 부족한 소리를 우리가 보장구라고 하는 그 대표적으로 보청기, 인공아우라 등 이런 그 기기를 써서 그것을 얼마나 아이한테 효과적으로 넣느냐 이게 이제 청각 재활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소리를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듣게 하면 그 소리를 아이한테 들려줘서 뭔가 반응을 유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그 발달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소리 듣는 것에 대한 반응 이것을 이제 실제적인 재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단계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네. 앞에서 이제 히어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제 히어링과 리스닝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듣는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영어로 했을 때는 히어링과 리스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히어링이라고 하면 이제 소리를 이제 수술을 딱 하고 나서 또는 아이가 적절한 보장구를 딱 착용을 하고 나서 이 듣는 귀를 통해서 이제 뇌까지 이 소리 정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청각팀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 리스닝을 통해서 소리가 들렸을 때 의도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있게 처리를 하는 것을 이제 언어치료 또는 음악치료에서 이제 가르쳐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청각구어치료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언어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아이들이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능동성을 갖고 이제 듣는 것이 가능해야 아이들이 말 언어 발달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대체로 이제 우리 난청 아이들의 한 95%의 엄마 아빠는 이제 정상 청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구어 이제 말로 의사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듣기를 최대한 강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듣기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을 아이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쓸 수 있도록 부모 교육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교육을 해서 언어 치료를 청능재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능재활에서 언어치료의 과정을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초기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이 초기 평가 아래에는 이제 사례력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아동이 이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를 관찰을 해서 이제 아이가 또 또래 발달 단계에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듣기 평가와 말 언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평가 결과를 합쳐서 이제 수행도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수행도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 설정을 언어치료에 직접 적용을 하고 그다음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수행도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돌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도 진단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이 발달의 추이를 부모님과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아마 그걸 처음 듣는 분은 아마 뭐 이렇게 뭐 설명을 들어도 이렇게 딱 그 머릿속에 떠올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뒷부분에 와서 이제 실질적인 네,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청각 구어 치료법 그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난 이제 그거 좀 어렵지만은 청각 구어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네, 맞습니다.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 또 하나 한 가지 말씀하신 거에 아마 그 키워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그 가족 그러니까 부모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재활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 당사자인 그 아이보다는 우선은 처음에 시작은 부모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음악 재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청각 장애가 난청이 있다라고 발견이 됐을 때 이제 이 부모들이 가장 먼저 걱정을 하는 거는 이 아이가 이제 언어 습득이 안 되잖아요. 언어를 갖지 못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고 말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언어 습득에는 관심이 많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음악까지 아이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조금 그 받아들이기 처음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 특히 인공와우 수술하는 그런 그 수술, 청각 재활의 그런 그 방법이 발전되면서 사실 웬만한 그런 그 과거에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은 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에 대해서 대한 관심이 최근에 아주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과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굉장히 선구적으로 음악, 그 청각음악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신 우리 윤영 선생님이 좀 쉽게 그 왜 음악 치료가 필요한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것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치료를 많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못 듣는데 음악 꼭 들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 음악 치료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최근부터는 어머님들이 음악도 굉장히 당연시 여기면서 해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같이 볼 텐데요. 음악 치료는 굉장히 범주가 넓은데 청능 재활 범주에서의 음악 치료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정서적 측면이에요. 음악 하면 또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일단 기능적인 측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음악 지각 능력이라고 해요. 음악을 지각할 능력을 올려줘야 된다. 음이 높아요? 낮아요? 음의 색깔이 어때요? 박자는 어때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음악 들으면 기분이 음악에 따라서 바뀌고 내가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이런 게 좋아요, 또 이렇게 돼요, 즐거워요 이런 것들까지도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음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과정은 아까 언어랑 상당히 비슷해요. 저희가 같은 재활 치료 범주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수행도를 파악을 한 후에 이런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치료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음악 치료 선생님들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악을 어떻게 음악처럼 듣는지 평가하지?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워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음악을 해야 하는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악은 어디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도 음악 소리가 들리고 TV를 켜도 음악이 있고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 얘기를 하고 생일 파티할 때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음악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는 음악을 무조건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음악을 접하게 될 때 듣기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굉장히 영향을 주죠.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어놨지만 뇌의 기능적인 부분을 때려야 뗄 수가 없는데 소리를 처리를 할 때 속도에 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요. 또 언어와의 접점은 많진 않지만 강세 운율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작업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굉장히 소음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파수를 선별해서 듣는 능력 같은 것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음악은 여러 가지 난이도 중에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음악에는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우리 아이가 한 번에 들어도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음악은 우리가 다 소리라고 하는 건 이게 공기가 진동이 다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의 그 이 폭과 양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 말하는 그 우리가 그 언어죠. 말소리에 해당되는 그 소리 자극하고 음악 소리 자극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음악이 훨씬 더 폭이 더 넓고 그 다음에 소리도 훨씬 더 그 굉장히 아주 큰풀이의 강도의 폭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소리, 우리 말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사실 중에 하나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죠.
우리 윤영 선생님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시끄러운 곳에서 이렇게 막 그 뭐 지하철 안이나 뭐 아니면 어떤 레스토랑이나 뭐 시끄러운 곳에서 만약에 일을 하는데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전문 그 뮤지션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을. 그러니까 소음 상황에서의 청취 능력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언어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과연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마주보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음악적인 능력이 향상이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재활을 하는 이제 구성 중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그 이제 우리 청능 재활에서 이제 음악 치료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거 스페셜로 음악 치료에 대해서 아주 보다 전문적인 그런 시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난청이 발견이 돼서 그 난청이 이제 정도가 아주 고도 심도의 난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뭐 일단 언어 습득이나 발달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과연 이제 인공호흡 수술이라고 하는 청각 재활에 아주 강력한 엔진이 이제 있는데, 보통 한 뭐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대개 요즘에 조기 수술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과연 이제 난청이 발견돼서 그런 것을 결정할 때까지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청능 재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뭐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마치 그냥 인공호흡 수술만 기다리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그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가 안 되고 소홀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당히 그 아쉬웠던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어떤 경험들 하셨는지. 일단은 실제로 청각 검사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제 뭐 내의 기억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특수 검사 결과와 달리 낮은 주파수, 저주파수 영역에서 남아있는 청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공호흡 수술 전에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보청기 착용이 아니라 이런 정확한 청력을 확인해서 이런 시리 측정을 하고 보청기 피팅을 잘 해서 이런 저주파수 청력을 적응을 잘 사례들을 많이 경험해 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수술 이후에도 잘 이어져서 인공호흡과 보청기 결합형인 EAS와 같은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개 그 우리가 이제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 거기서 이제 리포가 나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반드시 3개월 전에 해서 이 아이가 난청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뇌파를 이용한 청력 검사를 하죠. 거기서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소리를 전혀 못 듣는 아이로 취급이 되고, 뭐 보청기를 끼워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뭐 껴도 아이는 못 들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뭐 빨리 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이제 부모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아이랑 생활을 해보니까 아이가 이상하게 소리를 듣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진단을 받고 이제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그 결과와 실제 실생활에서 뭔가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많이 있죠. 우리 권 선생님은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의 반응보다 실제로 저희 아이가 더 들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냥 내 아이 못 들을 거야 하고 그냥 낙심해서 지내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낙심해 있던 엄마가 나중에 수술 즈음에 그냥 이제 평가를 받으러 온 거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언어 평가를 딱 받으러 왔는데 검사실에 와서 우리가 치료를 해보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가 실제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그 내가 1년간의 시간 동안 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라는 미안함으로 막 우는 어머님들도 많이 봤고 그런 경우에 정말 아 정말 조금 이 어머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열심히 이제 훈련도 받고 이제 이 아이의 정말 잠재적인 가능성을 빨리 파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네,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전혀 그 뇌파 청력 검사에 반응이 없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해보니까 상당 부분의 아이들의 청력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저주파수 쪽이죠. 그 저주파수 쪽이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소리를 우리가 아이가 만약에 어떤 소리라도 소리가 나면은 저주파수 쪽에 잔존 청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음악 소리를 들려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주파수를 어떻습니까? 아이들 실제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음역대 부분에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고 언제 가장 이제 깜짝 놀라시냐면 음악 평가할 때 잘 못 듣는다고 심지어 집에서 청소기 미는 소리도 못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음악에서 북을 딱 때리면 갑자기 깜짝 놀라거나 이제 쳐다보는 반응을 이제 보이면 많이 놀라죠. 그 부분 주파수대가 대부분 100Hz, 160Hz 정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작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북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음악적인 요소가 이제 굉장히 낮은 저음부터 네. 그런 그 기본 주파수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러면 그 소리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아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난청 아기를 이제 그 주변에서 또는 본인의 그 아기가 고심도 난청으로 해서 청력이 없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도 반드시 이런 정밀한 청력 검사를 해서 반드시 그 아이의 청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재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희망적인 것은 한 95% 정도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기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잔청이 좀 있다. 그 시기에 단 잔청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활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제 이제 그 이런 재활을 이제 발견이 돼서 아이들을 이제 재활을 한다 보니까 잔청이 좀 뭐 발견이 돼서 있지만 이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재활을 청능 재활을 해야 되는지 아마 전문가들조차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뭘 막연하게 생각하고 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세 분이 이런 경험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재활을 시작해서 재활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께서 난청을 확진받고 담당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고 이제 청각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랑 청각사들의 이제 약간의 동상이몽이 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각사들은 좀 이른 발견이다. 이른 보청기를 착용하고 이른 재활을 시작하고 빨리 하면은 이 아이는 빨리 정상 발달을 할 수 있고 빨리 뭐 인공호흡든 뭐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은 아 잘못된 검사인 것 같아. 나 때문에 그런가? 왜 하필 우리 아이가? 뭐 다시 검사를 해봐야겠어. 맞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고 청각의 상태와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두세 기간 같은 데서 확인을 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러한 마음 과정 또한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모두 겪으셨고 그다음에 또 겪고 계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 과정 꼭 필요한 마음 다스리기 과정이지만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청각 초침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곳은 계속 다니되 아이 소리 듣기는 조금이나 당길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하게 된 게 저희의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희 아이가 무슨 검사를 한 거죠? 착용은 잘하고 있는데 집에서 목소리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억양 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집에서 이 아이를 갖고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아줘야 될까요? 그리고 이 3개월 아기가 검사가 가능한가요? 뭐 이런 고민들과 궁금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언어 선생님, 청각 선생님, 음악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보청기 적용과 동시에 부모님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네, 그게 결국은 부모 아기의 그 모든 그런 청각 재활의 시작은 본인 부모가 이제 그 이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 또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그 케어하는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모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걸 청각 재활이 뭐 치료가 아이한테 뭘 해주는 걸로 생각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생각을 부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실제적인 그런 그 어떤 구성 내용들이 있는지.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오마이 베이비예요.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세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를 일단 잡아봤는데요. 처음에 진료를 오셔서 아이가 이제 난청인지 아닌지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특수검사를 해서 만약에 난청이라고 나왔을 경우에 보청기 상담이 들어가고 보청기를 낄 수도 있고 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청기 함께 스테이지 1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 스테이지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청각 동시에 또 청각 검사 훈련이 같이 가고 그다음에 언어가 이제 스테이지 2와 3로 나눠져 있고 또 동시에 청각 검사 훈련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지 4가 음악이고요. 그래서 어머니들 궁금하신 그 모든 것, 청각, 언어, 음악을 저희가 같이 한번 집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훑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평가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막상 들어와서 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평가, 음악평가를 진행하고 첫 번째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원장님께서 오더를 내시죠. 청각 재활을 얼마큼 하고 그 다음에 검사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 몇 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최대 1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정말 늦어도 1세 전에 다 결정하자. 보장고는 이런 형태로 가자. 뭐 인공화를 해야 될지 보청기를 해야 될지 등등 그 다음에 재활 방향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되고 결국 요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활의 그 여러 가지 재활 자체, 그러니까 아이가 소리를 듣는 훈련,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그런 그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저희도 경험을 해보면은. 인공와우를 받게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을 그 최종적인 그런 그 방향의 결정을 받고 온 그런 아이들 다 보면 이 아이는 인공와우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통 많은 그런 그 병원들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결정을 이제 그런 최종적인 그런 최종 결정을 받고 온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아이들 중에 실제로 인공화우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인공화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실제 청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서
아주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마치 청력이 나빴다가 좋아진 것처럼 뭐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는 경우인데 실제 회복은 아니고 우리가 평가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의 그런 그 청각 재활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결과를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경험해 보면서 그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시작할 때는 이게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쭉 치료를 해보면서 결과가 얼마나 그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아마 오마이베이비 시작한 게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아주 미미했던 것 같은데 어머님들 가장 큰 고민은 어디 병원에 가도 한 1세트 오래요. 아니면 뭐 6개월 후에 오래요. 그 사이에 뭔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머리를 같이 싸매고 이제 그러면 부모님부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3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어머님들의 니즈를 좀 많이 충족시켜 드리지 않았나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어떠신지. 네. 일단은 네. 저희가 사실 제일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환자 부모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 뭐 마음을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저희는 일단 보청기를 잘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이해를 시키면서 설명을 드리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리고 언어치료를 왜 해야 되고 이 아이가 꼭 뭘 해요 그런 거 자체만으로도 뭐 이해를 시키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같이 프로그램화를 시키면서 사실 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고 저희가 뭔가를 설명드렸을 때 집에서 해오고 뭐 해보시고 이렇게 적용해보시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본격적인 뭔가 하기 전에 이미 짠 이제 교육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 다른 그 성인들에 비해서 이 소아가 갖는 굉장히 그 아주 특별한 그런 과정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한번 좀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실제 세부적인 그런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마이베이비 스테이지 1단계에서는 우리 아이 청각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난청을 발견한 부모님들의 마음 단계를 먼저 알려드리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들 겪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위로와 그리고 또 희망 그런 것들을 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처음 봤을 때 귀가 또 어떻게 생기고 귀의 구조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알아야 할 청각 용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가지고 검사한 청력도를 읽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청각 검사 훈련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보청기가 또 필요한지 그리고 보청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리를 들려줘야 하는지 정도를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들이 생후 3개월 아기도 아기 청각 검사가 가능한가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생후 3개월 아기도 주관적인 청각 검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방음 검사 환경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주일에 30분 정도 최소 4회기 최대한 12회기 정도면은 청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령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활용하고요. 행동 관찰 검사를 할지 시각 강화 검사를 할 건지 놀이 청력 검사를 할 건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생후 3에서 6개월 아동은요, 이제 반사적 반응, 이 눈이나 눈 주변의 근육, 그리고 빨기, 이런 동작과 같은 이런 세밀한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영유아 청각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처음에 이런 쪽쪽이 무는 거에서부터 이제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손을 들어 반응하는 것까지를 얻기 위해서 청각 검사 훈련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은 하기가 어려운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떻게 훈련이 진행되나요?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같이 웬만하면은 같이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털 재미있는 놀이로 약간 집중을 끄는 모습으로 한 다음에 소리 자극과 동시에 조건 반응 반사를 유도하죠. 그리고 소리가 들린 후
소리가 나는 곳을 즉시 쳐다보도록 유도하고 이제 강화물을 제시해요.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영상화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실제 우리 아기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 선생님들이 약간은 이제 네 먼저 네 반응을 해서 유도하고 네, 시선을 해서 이렇게 뽀로로 보여주고 네, 아이가 소리가 들리면 멋있는 일이 일어나 재밌는 일이 일어나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줘요.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부터? 뭐 가누기가 가능하면 가니까 한 3개월 요즘엔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이런 훈련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엄마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아이한테 진짜 헤드폰을 씌우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큐를 주죠. 소리가 들렸다. 그럼 선생님은 아이의 눈동자나 뚝뚝이 반응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덜 재밌는 장난감으로 다시 시선을 모아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소리가 들렸다고 액션을 취해주면 아이한테 소리가 들렸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하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헤드폰이 아니라 뭐 이제 요즘 보청기 자체에 블루투스가 되는 보청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청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압박감이 덜한 통역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반응하는 거죠. 아이가 직접 소리를 듣고 듣고 소리가 들리면 선생님이 먼저 유도를 좀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한 3개월 이내면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월짜리 아이가 왔다 그러면 6개월 이전에는 정확한 청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에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혹시 어떻게 어떤 다른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지. 특별히 사실 안 되는 아이들. 안 되는 아이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에게는 이제 든든한 언어 선생님들과 음악 선생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치료실 안에 같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충분한 또 훈련을 반복해서 저희가 다시 유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한 3개월 뒤에 또 한 번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해서 정말 그때 정확하게 듣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게 전문적으로만 하면 충분히 그 아이의 청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뭐 다른 장애, 뭐 어떤 인지 장애나 뭐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아이들도 여기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다른 것도 의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또 그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스테이지 1에서 이제 청각 단계를 끝나고 나면 이제 스테이지 2번하고 3번은 이제 언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스테이지 2번에서는 우선적으로 듣고 말하기에 필요한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다. 그래서 난청이 있다 하면은 이제 그냥 귀가 좀 안 좋아요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귀는 통로일 뿐이고 그걸 처리하는 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1세 이전에 아이들의 듣기 및 말 언어 발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는 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1세 이전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번부터는 이 청각 구어 치료법을 활용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지 전략을 직접적으로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듣기 환경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성을 해줘야지 우리 아이가 더 잘 듣고 그리고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나요를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실전편에 가까운 것이 이제 스테이지 세 번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네 번째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듣기 및 말 언어 발달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스테이지 세 번째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을 교육하는 장면을 시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러닝 투 리슨 사운드 한번 익혀볼 거예요. 우리 비행기는 어떤 소리로 하기로 했죠? 그렇죠 아버님. 그래서 소리 들으면 아이가 딱 돌아볼 거고 반응하면 우리가 그 러닝 투 리슨 사운드 익히게 이제 관련된 상용구라든지 다른 소리들을 같이 들려줄 거예요. 먼저 해볼게요. 아이가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보게. 돌아보고 우리는 퀸 투 리슨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이 들었어. 들었어. 저 비행기가 왔어. 들어보세요. 이 비행기가 왔어. 잡아보세요. 비행기 만져봐. 우와 신기해. 여기 비행기가 있어. 이 비행기지. 비행기 노래 뭐가 있지 아버님? 떴다 떴다. 오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 비행기 노래 불러줄 때 아이 몸을 흔들면서.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오! 너무 이쁘게 소리냈죠. 그래서 10초 동안 기다렸다가 아이 발성하면 감아해주고 만져봐 만져봐 비행기 만져봐. 그렇죠. 아빠 thinking place 너무 잘하셨어요. 맞췄어요. 이건 아빠가 소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책이가 방에서 체크하고 볼게요. 아빠 목소리 들었어. 그렇죠. 오, 비행기 만져봐. 비행기 날개. 날개도 있네. 비행기 소리가 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보면 전문적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리슨 퍼스트 하세요, 뭐 웨이 타임 가지세요, 띵킹 플레이스 하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말들도 부모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준 전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치료사처럼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의 듣기와 말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실제로 뭐 부모님들에 따라서 잘 되는 부모님도 있고 안 되는 부모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같이 오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오고 그래서 이 전략들을 두 분이 동시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영어다 보니까 좀 말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서 이제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편하다 했을 때에는 종이 자료라든지 이런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를 드리면서 아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책이 좀 싫다 그리고 난 직접 아이랑 상호작용하는 게 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부모님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해가지고 바로 집에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또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집에서의 환경까지 이해를 해서 이제 치료의 다음 회기를 또 적용을 하고 하다 보면 한 뭐 3개월 정도 이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 정도는 너무 쉽게 이해하시고 제가 뭐 공 하나 들으면서 아버님 뭐 오디토리 샌드위치 하면서 thinking place 해보세요 라고 하면 척척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님도 해요. 있어요? 네 당연하죠. 저희는 온 가족을 치료하니까 그래서 저기 테이블 보시면은 저기 중심으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둘러앉기도 하고 그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관계입니다. 아, 네. 자 그럼 뭐 우리 다음 단계 네. 스테이지 4는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놀이인데 12개월 이하 음악이랑 음악놀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도대체 우리 아이한테 잘 못 듣는다고 하는데 음악이 왜 필요한가요? 를 설명을 드리고
음악을 잘 들으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음악 발달이 잘 되고 있나? 어디쯤 와 있나?를 같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우리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놀이 방법을 같이 배우고, 실질적으로 어떤 악기를 준비하셔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악기, 이런 악기 설명드리면서 집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 탐지하는 장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우리 이제 무슨 건데 일단 머리에서부터 한번 들어보고 뭐라고 설명해주고 집에서도 하실 수 있게. 2인 1조로 저희 진행하고요. 아이가 북소리 반응이 없으면 가까이 오라고. 저희는 보통 목이 완전히 가누어지는 5개월, 4, 5개월 정도부터 음악 평가를 하게 돼요. 왜냐면 그 전에는 너무 평가하기 힘들어서 조금 기다렸다 오세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돌아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이 온 가족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강화를 시킵니다. 지금은 이제 저주파수인 북소리를 같이 들어봤고요. 높은 음역대를 붙잡고 하고 있어요. 4000Hz에서 10000Hz 정도인 쉐이커 소리를 들려주는데 대부분은 이제 바로 반응한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리가 작고 높기 때문에. 집에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악기가 바로 저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청각하고 비슷해요. 이제 돌아봤을 때 정말 환호를 많이 해주고 그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방식. 근데 음악에서 해주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악기 가지고 어떤 노래를 할지 어떻게 놀아줄지를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마이베이비를 조금 서머리를 해드리면, 요약을 해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발견을 먼저 해야 된다. 난청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난청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습득도 하시고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서 부모 마음 다스리기를 진행을 하고, 도대체 우리 아이가 못 듣는다고 하는데 얼만큼 못 듣는지 청각 검사와 다양한 평가들을 통해서 정확한 청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 빠르게 재활을 시작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에게 정말 최적의 기기를 결정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방향까지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시간은 이제 결국 난청이 발견이 돼서 이제 아이가 이제 되게 고도 심도 난청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인공아우라고 하는 그런 그 굉장히 발달된 그런 청각 재활 방법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기 전에 그때까지 과정을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난청에, 난청 어떻게 그 가족,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어떻게 그걸 이제 발견, 이제 받아들이느냐. 또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그때까지 이제 그 과정, 그 시간 동안에 아이와 함께 이제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보낸 잘 과정을 마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또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에는 이제 그 발견부터 인공아우 수술하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까지 단계에서 우리 그 조기 청능 재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